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금까지 판문점은 냉전과 대결의 상징인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65년 동안 갈라놓은 금단의 콘크리트 경계석이었죠. 오늘 그 경계를 넘어 한반도에 진짜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조금 전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고요.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돌아보면서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보는 특집 좌담으로 진행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남북정상회담 특집 좌담 시작하겠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이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지내셨죠. 김영석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한동대학교 국제적학과 박원곤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한 분씩 오늘 보신 소감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판문점 현장에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을 도착했다고 해요. 잠깐 현장 잠깐 그러면 연결하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오후 들어서야 예. 공개가 됐는데 사실상 어제부터는 준비가 다 완료돼 있었습니다. 예. 만찬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작 시간이 한 몇 시쯤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조금 늦춰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잠시 뒤면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김정숙 여사와 이제 이설주 여사의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설주 여사가 만찬장으로 들어갈 모습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도 예. 같이 지금 한국정상의 도움을 먼저 만났고요. 예, 보기 전에 소리를 들,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 은둔형 지도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봐주고 가게 해놓습니다. 이 의원님은 뭐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또 많이 하셨으니까 좀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예. 천지가 개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지난해 말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전벽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가 있구나. 가능하구나. 이걸 직접 오늘 눈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이런 이제 표에서 보여주듯이 이번 우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커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마 맞춰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내려와서 와 비슷한 같은 취지의 말에 부응하는 그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봤더니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방금 전에 발표한 걸 봤더니 정말 내용도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알겠습니다. 다시 현장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전공적 조사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 그런 것을 일단은 하십니다. 자기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해서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십니다. 네. 기름 타려 한번 할게요. 네, 환담을 마치고 이제 수행원들과 또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포토라인 뒤로. 권민석 기자, 오늘 만찬은 어떤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네, 2시간 정도 진행이 네, 다시 뭐 현장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결하고로 하고요. 자, 김 전 차관님은 예. 현직에 있을 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카메라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오늘 보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저 김경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평화의 이제 대장정의 시작이다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관계로 첫 이제 시작을 알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남북의 양 정상이 이제 공동으로 그 기자회견 이제 뭐 질문 답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남북 양 정상에 그런 이제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해서 공동 만찬을 한다. 이거 자체가 보면 과거의 남북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대장정의 시작도 있지만 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정상 관계로 이제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더 크다. 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전 차관님께서 정상적인 국가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상적인 관계. 예. 지금 저렇게 북한의 지도자가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저런 좀 파격적인 모습 보이는 것. 저런 것도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나오기 위한 뭐 이런 모습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노력들을 했죠. 예, 그, 올 초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한 후에 이제 평창올림픽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오늘 그것의 일종의 좀 한번 매듭을 짓는 것이 오늘의 이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번의 목표는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비핵화에 진보된 그 어떤 조치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바로 어저께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비핵화에 대한 것이 이번 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오늘 나온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늘 지금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논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이 공동선언문으로만 봐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리는 되지 않은 부분이 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판문점 선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뭐 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적해 보기로 하고요. 그 오늘 각 당 화면 보니까 정의당 의원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민주당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그런 모양이 나갔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기쁘죠. 또 어제부터 이미 좋은 느낌이 감지가 됐고요. 사실은 예? 판문점 오늘 회담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첫 번째 모두 발언부터 어떤 그 강한 의지가 확인이 되는 만큼 예? 그렇게 무리 없게 큰 진통을 겪지 아니하고 무난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들이 저희 당에서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문제는 오늘 만찬까지 이제 성대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네. 이후에 관리 역시도 굉장히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으로 나갔다. 그런 점에서는 자랑스러운 하루였다고 해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뭐 감동적으로 본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도보로 넘어오는 장면.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손잡고 한 번 더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장면. 이런 거였는데 네티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파격적인 모습이랄까요? 새로운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거에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정말 그 예상은 했지만은 네. 오늘 직접 그 파격적인 행보를 확인을 했는데요. 9시 30분에 경계석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첫 악수를 하는 장면. 물론 참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만은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언제쯤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이 지금 한번 넘어갔다 옵시다. 지금 한번 넘어갔다 오시오. 그래서 바로 같이 이제 넘어갔다 다시 오는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 느낌이 아 이게 이번 우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속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 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금일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역시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은 1부, 2부, 3부, 4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1부는 30분까지 진행되거든요. 1부는 앞서 여러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하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2부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오늘 어떤 걸로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북한 측에 온 수행원들이 네. 그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어떤 특히 그 외무 그 라인은 한국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오질 않았었거든요. 네. 1차, 2차.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외교 라인은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을 국가가 아니라 이제 특수 관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북한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이제 통전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안 왔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 라인이 주로 하는 것이 핵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비핵화,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핵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북한이 한국과의 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외교 라인이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수영과 류용호 둘 다 지금 와서 같이 협의를 했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북한 군대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거수경례 하는 장면을 조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저 처음엔 아닙니까? 그런 일도? 아닙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도 다 거수경례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어쨌든 이런저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열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도 조금 오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조금 아쉬움을 표현했었는데 사열도 우리 그도 대통령들이 두 번 갔을 때 받았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통 국빈이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정상회담. 예. 2000년하고 2007년 정상회담은 장대한 스케일에 의전형 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잘 됐다고 하는 판문점 정상회담은 예. 그런 정도의 장대한 스케일의 의전은 다 빠지고 법문 용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번잡한 네. 것들 다 빼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처음부터 간 거예요. 다짜고짜 본론부터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어떤 그 오늘의 의전이라는 건 이제 약식 행사죠. 예. 의장대도 약식으로 그 사열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원들 악수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무슨 의전 행사가 있습니까? 예, 예. 나머지는 다 회담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만큼 이것도 새로운 패션이다.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이 나온 예. 것이죠. 그 약식으로 예. 진행된 오늘 그 하여튼 의전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생긴 게 바로 청와대 초청이 이루어졌고 또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가겠다. 불러주시면 예. 가겠습니다. 예. 라는 답변까지 예. 바로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또 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로 공식 초청되면 그때는 풀로 다 예. 보일 수 있겠죠. 예. 또 지금 뭐 판문점 선언 보면 가을에 우리 대통령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거 우리 2부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뉴스 청년 승부 오늘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해볼 텐데요.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과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언은 6.15 14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와중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서 네. 핵 개발을 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핵 군축. 즉 있는 핵을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목표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향점이 많이 다릅니다. 반면에 또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4.6.15 선언을 계승발전하는 이런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또 추진을 해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합의들을 강화하고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는 예. 계략적인 방향 제시 정도 할 것이다. 예. 이건 어차피 남북 간에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의외로 군비 통제 문제가 세게 나올 거다. 그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접경 지역에서 어떤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군비 통제 문제, 그다음에 교류 협력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그 점이 오히려 커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선언문을 보니까 뭐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든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한다든지 또 서해에서 안전한 어로를 보장한다든지 또 남북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경제 교류 를 강화한다든지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배치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의미고 주변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경제협력, 군비통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알찬 내용의 합의를 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알찬 내용의 합의 동의하십니까? 1, 2차 남북정상회담이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예.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측면이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1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4년에 제네바 합의라는 북한 핵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갔던 거고 그래서 주로 다뤘던 내용이 이제 한마디 통일 문제를 주로 다뤘고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 이제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뭐 2007년까지 넘어갑니다.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가서는 주로 더 구체적인 한반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가장 큰 차이점이 한반도 핵 문제의 가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제1주제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세 번째의 주제인 남북관계 진전도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두 번째 평화체제는 결국 그 한반도 비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평화체제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평화체제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기본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동선언문에 나온 거에 이제 가장 좀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밝혔던 의제가 1, 2, 3순위가 괜히 1, 2, 3순위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1순위가 해결이 돼야 말씀드린 세 번째 순위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역으로 3순위가 먼저 오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너무나도 지금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북한이 지금 전력난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그것도 제재 위반이거든요. 지금 여기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쉽게 봐도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런 고민을 물론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그런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풀려가는데 거꾸로 나왔다라는 거에도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관님도 아시는 점 혹시 있습니까? 예. 일단 이번 이제 정상회담은 과거에 1, 2차 정상회담과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여러 가지 핵 문제와 연관성은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없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 한반도 문제의 주된 그 당사자들의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그 적극성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면 이제 2000년, 2007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때 김정일 그 위원장이 이제 국방위원장이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처럼 그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차고 다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변국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제 분단 7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기대컨대 뭔가 이제 좋은 방향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제 판문점 이제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한반도 문제 자체가 이제 남북한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그런 요 상황을 감안한 이제 그런 그 합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한반도의 그 흐름에 대한 그 방향은 이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 제재 자체가 이제 제약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14선언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라고 그랬지만 1차적으로 이제 철도의 연결 철도 같은 경우는 곧바로 뭐 군사적 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염려는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사회의 그런 그 제약 요소도 이제 감안한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사항도 이제 포함하고 그리고 또 뭐 이산가족들에게 절절한 한이 맺힌 그런 인도적 문제도 포함한 이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합의문의 경우는 첫 출발에 그 부합하게 그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타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된 그런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방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가을에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이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북미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쉬운 점 얘기했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선언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네. 이게 이제 포괄적인 합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남과 북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합의의 폭이죠. 아, 더 이상 하긴 어렵다.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 간에 또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남북 미 간에 3자 합의에 의해서 또 이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이 있고 4자 남북 미 중 4자 간의 협정에 의해서 또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6자 회담이나 유엔의 이행 검증 장치 이런 것들과 포함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의제나 주제 이행 방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 그 당사국들이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합의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그 공동의 목표를 포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간에 마지막에 결실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당사자들 간에 이게 합의의 방법이나 범위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미 또 좀 상당 정도로 좀 진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지금 북한은 핵실험 ICBM 미사일 실험을 지금 중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금 폐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제 공동의 비핵화의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 달 한 달 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잘 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과정에서도 상당 정도의 세부적인 조율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율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뭐 바라고 있는 북핵 폐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은 북미 회담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북미 회담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정적이라고.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지금 미국이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나 지금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위협에 해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제 위협이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위협의 가장 큰 체제 위협 요소는 사실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체제 보장과 비핵화라고 있는 부분이 맞물려 있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그 결론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은 11년 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그전에 갑자기 물밑 교섭이 심하게 되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파격적 선언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북미 간에는 그러면 어떤 합의된 모멘텀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 중인 프로그램들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이 두 가지가 과연 맞거래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빅딜이 예고가 되고 있고 이것은 남북 대화 못지않게 북미 간에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회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이 어떤 예선전 본선전이라면 적어도 북한 체제 안정과 비핵화에 관한 한 북미 회담이 결승전입니다. 거기가 최종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회담을 위한 모멘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숨기질 않는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이런 점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미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 부분을 다 풀어헤치기를 우리는 기대했지만 사실상 말을 아끼는 형국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하나의 아직까지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좀 완성된 형태로 표기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군사적 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교류 협력의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이 나간 겁니다. 이것은 박원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많이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부 관계자 설명은 뭐냐면은 이것을 즉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바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게 아니라 이후에 비핵화 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간다는 얘기다. 그 경제협력조차도 우리가 유엔 안보리 국제공조된 대북 압박 정책을 위배해가면서 당장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제제재나 경제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게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면은 예.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한계 최대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기존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복원시켰죠. 이행하기로 했고 이것을 이행을 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바꿔나가는 것,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내는 것,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불가침 합의 확인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는 것까지 갔으면은 정말 이건 큰 틀에서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합의는 저는 뭐 할 만큼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지 이게 남북의 힘만 가지고 합의만으로 네. 해결할 수 없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6자 또는 4자 유엔의 이행 보증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율자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읽었는데 이게 주어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그 대상이 북한이냐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둘 다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우리 뭐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서훈 국정원장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절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 수도 없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쓰여진다면은 다시 그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만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약간 암시적으로 밝힌 부분은 있고 공식적으로 국무부나 백악관에서는 입장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걸 기다리고 나올 건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국의 입장에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걸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읽어든다면은 이것만을 갖고는 그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한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김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분명히 이것은 이제 선언문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예, 합리가 다시 협의를 그걸 하느냐.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3부에, 저는, 아니, 오케이. 3부에서 예. 계속 할게요. 여기까지. 아, 예. 아, 치열해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남북 정상회담 특집 대담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